우리 그리스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처음 배우면서 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은 결코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대로 우리가 열방에 가서 모든 민족과 함께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같은 시간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혼자 오진 않았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 중에서도 얘기 드릴 거지만 우리 탄자니아 대학이 세우면서 탄자니아 가실 우리 총장님들, 부총장님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오셨고 특별히 이 중에는 우리 조도현 우리 부총장님으로 가실 분은 여러분들 오륜교회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잠시 인사 한번 드리고 할까요? 우리 오신 분들. 네, 우리 그래도 인사 드리고 우리가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선교와 교육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변두리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부에 못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고 하는데 뭐 토를 달 분들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열방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명령, 제자를 삼는 일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제자를 삼는다는 일이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 삼는 일은 두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 삼는 일에는 또 한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려는 교육의 명령입니다. 영어에서 제자 삼는 것은 제자 삼는 것들에 세례 주는 것은 baptizing 하는 거라고 뭐 다 하시는 거지만 또 하나는 teaching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에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 teaching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teaching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teaching을 통한 변화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별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육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애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합니다. 중학교 때 못하면 필히 고등학교 때 못하고 그럼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는 거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중학교 때 잘합니다. 고등학교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요. 물론 못하던 애들이 잘해질 수도 있고 잘해진 애들이 못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신문에 나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고 대체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냥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상했던 것이 별로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이 안 변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오래 다녔는데 옛날의 구습이 그대로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있을 때는요, 겸손해서요, 모든 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감격으로 오는데요, 오래 다니면요, 너무 들은 게 많고 읽은 게 많아서요, 남이 웬만한 얘기를 하면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태가 좋아진 게 아니라 상태가 아주 나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하지 않고, 왜 교육을 통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변하지 않음은 우리를 쇠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는 간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이 다시 서기 세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 기독교인들이 줄어가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요, 최근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예수를 새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 3%에서 4%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한 25년 지나면 한국에는 나이 든 사람밖에 안 남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저 대단했던 그 유럽교회가 이렇게까지 크리스찬들이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많지만 변화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왜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지금 교회가 약간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중에 많은 대답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답은,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 누가 미워서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방행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변화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교육을 해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오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제가 영어로 성경을 좀 이렇게 드려서 죄송드리는데요, 한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자, 그러면은 그들이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잘 가르쳐 순종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교육을 보면요,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될 거라고 해서 가르쳐요. 하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Teaching them, 제자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뭘 가르치냐면 Everything God had commanded you,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Teaching them, 제자를 가르치는데 뭐라고 써 있냐, To obey everything God had commanded you,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따로 하면 우리 인간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현장을 좀 보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들을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자였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할 수 있는 해결료를 국산화하는 그런 일을 쭉 연구해왔던 과학자입니다. 96년도까지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96년도에 저는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곳에 부총장으로 가서 봉사하러 제가 갔습니다. 그때 갈 때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연구소에서 연구활동만 하는 과학자였는데 이제 사람을 바꾸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140명의 교수들이 계셨는데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뛰어난 애들이 길러졌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국에 1300개 대학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이 100개 중점 대학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희들 학교에 대해서 좋은 감을 가졌어요. 하지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주 뛰어난 애들이 길러졌는데 걔네들 쭉 분석해보니까 걔네들은 입학할 때부터 괜찮던 애들이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도 있었어요. 쭉 분석해보니까요, 걔네들 입학할 때부터 못했던 애들이에요. 우리가 잘 가르쳐서 된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대라이들이 됐던 거죠. 안 된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아무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더 좋은 필요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수용성이에요. 영어로 receptive ability,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실력인 사람이 되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잘 가르치더라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우리가 이미 크리스찬들을 잘 아는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있는 원리인데요, 농부가요 밭에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예요. 그럼 좋은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안 맺어졌어요. 보니까 밭이 나빠서 그러네요. 돌도 많고요, 잡풀도 많고요, 다 굳어버렸어요. 거기다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농부가 어리석게도요 씨를 더 뿌렸어요. 그럼 열매가 맺어질까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추럭을 더 뿌렸어요. 그럼 맺어질까요? 씨만 썩어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한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좋은 밭이 되었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들은 씨만 뿌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별로 없고 하려는 의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잖아요. 그럼 누구만 될까요? 밭 좋은 아이들 25% 정도 돼요. 그리고 밭 좋지 않은 75%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도요, 지나갈 수 있어요. 75%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매우 비정해 보여요. 제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가, 이 교육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 가지 원리를 알게 됐어요. 아, 밭을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밭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밭 자체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밭은 소일, 땅일 뿐이잖아요. 거기에 장애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돌이건, 그것이 자풀이 되건, 굳은 땅이건. 다시 얘기하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가르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기간 동안에 그 장애물이 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 갔을 때 한 3년 있다 돌아온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찾느라고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못 돌아왔으니까 15년째 못 돌아오고 있네요. 그 15년 동안에 저는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었습니다. 4개 다른 나라에 제가 대학에 총장과 부총장을 해볼 수 있었고, 제가 2군데 고등학교에 교장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게 됐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섯 가지의 본질적인 장애물들을 알게 됐어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 장애물. 혹시 궁금하세요, 여러분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마음이 깨진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은요, 신경계가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데요, 제일 높은 신경계가 언어사고신경계예요. 그리고 그 맨 부하가 뭐냐면요, 팔다리 같은 운동신경계예요. 근데 머리로 마음으로요, 아 나는 공부하면 뭐 해봤자 안 돼, 나는 공부하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몸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팔다리한테 명령 내려요. 야 주인님 죽으신댄다 이렇게 명령 내려요. 그럼 죽어줘요. 그래서 마음이 깨진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문제예요. 몸이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할 때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걸 보다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몸의 묘한 현상들을 보게 됐어요. 쉬는 시간에 잘 놀아 애들이요. 그런데 갑자기 공부 시간이 따로 흘리잖아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 갑자기 눈에 힘이 푹 빠져요. 그리고 눈꺼풀 다치고 고개 떨어지고 자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안 피곤해요. 쉬는 시간 종일 다시 따로 흘리잖아요. 그럼 눈에 총기가 올라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걔네들이 왕해요. 그런데 공부 시간 종이 또 울리면 또 고개 떨어져요. 그들은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몸의 활성화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ADHD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ADHD, 뭘 결핍하는 애들을 찍어보면 이런 거예요. 눈을 뜨고 찍습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찍잖아요. 근데 뇌파에 뭐가 뜨냐면 수면파가 다 떠 있어요. 눈 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을 뜨고 있더라도 믿진 않아요.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몸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 번째는 학습의 방법론이에요. 이것은 공부가 아니라 지혜고 지적인 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모두 공부를 가르치면요 다 공부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지식을 선택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길에 군인이 있는 걸 못 봅니다. 하지만 자기 아이가 군대 가잖아요. 길에 군인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대하면요 군인도 없어진대요.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은 공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받아들여요.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시험에 나올 것만 받아들여요. 실력 있는 그리스인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만 받아들여요.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인은 그 집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인 프레임이 어떤 것이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법을 갖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개음이라는 수영을 배웠어요. 열심히 수영을 하면요 큰 강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 수영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형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 좋은 수영 방법을 배운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성격과 실력은 약간 올라갈 수 있지만 절대로 내가 하고 있는 방법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은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지적인 프레임이 없는 사람들은 실력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데 푹 빠져서 헤매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요즘 게임은 복잡해서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게임도 안 돼요. 하지만 머리 좋다고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마지막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실력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인간관계는 품성과 인성이지 그래서 실력하고 상관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미워져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안심하고 대답하셔도 돼요. 이거 봐. 미워진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얼마나 미우세요? 네,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자라면서 선생님이나 부모 같은 어른들이 미워져 본 적 물어봤어요. 뭐라고 같으세요? 얼마나 미운데?
네, 저기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이 갖고 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하고 원수지면 안 돼요. 근데 실수를 해서 원수를 졌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원수를 만났는데 못 피했어요. 그 원수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신기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수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뭘 어떻게 해? 공부 안 하는 걸 원수를 갚아야죠.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니네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 권리고 특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 대로 우리 아이와 우리 사이가 원수처럼 깨어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켜 놓지도 않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드리는 거죠. 우린 교육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변하면요, 다른 얘기들 해요. 아, 우리 입시 제도가 나쁘고 교육 프로그램 문제가 있고 교회 교육의 어떤 뭐 커리큘럼의 문제가 있고 교육관이 뭐 별로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왜 그런 이유가 없겠어요? 입시 시스템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교육 커리큘럼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리고 시설에 문제가 없겠어요. 하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가정합시다. 너무너무 교육 시스템도 좋아졌고 시설도 좋아졌고 입시 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다 바뀌면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다 실력 있는 아이들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 모든 게 바뀌더라도 거기서 밭이 좋아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 모든 게 좋아지더라도 밭이 나쁜 사람은 열매 맺어질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들 인간 사이에 마음이 깨져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이에 몸이 다 깨져서요, 그냥 뭔 일만 하면 다 차버리는 몸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인간이요, 공부 못하고 성적이 낮아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인생을 망치는지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방법이 나빠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이 나빠서 그들이 일어서지 못할 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바른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이 안 되는지 아세요?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통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육이 진짜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와 우리 아이 사이들이 원수처럼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켜 놓지도 않고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회복시켜 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 다섯 가지를 바꿔주는 것이 우리 교육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제가 5차원 전면기라고 불러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육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다섯 가지를 바꾸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기적을 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는 연기시중이라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지금부터 꼭 15년 전에 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여는 교원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다섯 가지를 바꾸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 교육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아, 꼭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은 10개 반 중에 꼴등하는 반, 10등하는 반 담임선생님이었는데 그 꼴등하는 반은 열심히 공부시켜주면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선생님은 매일 아침에 한 시간씩 모여가지고 매일 하는 얘기가 니들 마음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뭐 선생님 인간관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 싫어했어요. 정말 쫓겨날 뻔했어요. 하지만 그 선생님 신념을 갖고 아이들의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요, 그 반이 10개 반 중에 꼴등 뵙지 못했는데 1년 후에 기말고사에 1등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년 후에 중국에는 통일고사라는 국가고시가 있어요. 그 국가고시에 그 반 아이들이 꼴등 뵙지 못하던 반 아이들의 반 이상이 중상위권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계기로 저희들 책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여러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됐어요. 97년도에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 가서 이런 교육을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울란바토르 51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고등학교 떨어진 아이들을 모아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이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그 반 아이들의 반 애들이 고등학교를 제대로 붙은 아이들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다 취직했어요. 몽골사에서도 충격이었어요. 저희 책이 몽골어 번역되고 여러 학교가 이런 교육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2001년 11월 달에 몽골의 바가반디 대통령을 만났을 때 바가반디 대통령이 저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거였어요. 제가 거기에 동의했고 2002년 9월에 몽골 국제대학교라는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 대학은 이름만 국제대학이 아니야. 모든 클래스를 영어로 가르치고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원박사님 하지 마세요. 영어도 잘하지 못하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서 모국어도 아닌 한국 사람들이 가르치다 보면 영어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2006년 6월 첫 해 우리 졸업생의 전원이 미국에 유학 간 애들 못지않게 모든 클래스를 영어로 들 수 있는 애들을 바뀌고 학력의 수준도 우리나라 서울대 카이스트에 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99년도에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육이 포기한 애들 모았어요. 학교에서 버려진 애들, 가정에서 버려진 애들 모았어요. 대학을 간 애들이 5%도 안 됐어요. 하지만 3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갔어요. 8%가 못 간 게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애들이 안 가고 그 다음에 다 갔어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 전통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교육이 퍼지면서 티벳으로 그리고 라오스로 미국으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의 땅끝인 탄자니아까지 우리가 지금 학교를 허락해 주고 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숨어있는 비밀을 이야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비밀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성경 한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유 중에 비유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굳은 땅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돌짝밭에 그리고 수빌 많은 그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제대로 된 좋은 땅에만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 얘기를 했더니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이건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얘기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뭐하니? 그들이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열매가 없을 텐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뭐하니? 그것을 accept, 내 거로 만들어서 make root라고 그래.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잠시는 기뻐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려움이 오면 안 할 텐데 그리고 넘어질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뿌리까지 이렇게 내렸는데 그게 잘하다 보면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텐데 우리가 복음만 뿌리면 뭐하니 그런 얘기라는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복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씨앗이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날 때 가로막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건 제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어야 돼요. 힌트.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선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서 이 선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선포가 없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씨 뿌리는 행위는 우리에게 했던 절대절명의 명령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그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순종하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열매가 맺는 데는 그것은 많은 일을 한다는 것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큰 일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느냐가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되려면 몇 가지 비밀들이 있잖아요. 일단 understand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make root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strength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신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태복음 13장으로 왔는데요. 지금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자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With all your heart. 바른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With all your understanding. 바른 지성,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지혜를 갖고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And with all your strength. 바른 힘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인간적인 순종과 노력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후에 복음을 첫 번째 왜곡시킨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그리스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노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가 더 남한테 온유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절대로 노력해서 갈 수 없어요. 성령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지혜, 바른 언더스탠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고도 다 우리 머리 굴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예수 믿고서도 계속 따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따르려는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로 돌릴 수 있는 분명한 우리가 교육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heart,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바른 마음들,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와 능력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왔고 예수 믿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 strength of Holy Spirit이에요. 우리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바꿔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는 대로 우리의 것들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없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럼 어떠냐? 듣고 잠시 기뻐하고 잠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이 오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찾았잖아요. Understanding, 바른 understanding, 바른 heart, 바른 strength, 그리고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as yourself.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통제 능력, 자신을 사랑하는 힘,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관계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혜와 나를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이 눈들이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것들이 훈련되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은요,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 말씀 듣고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력한 말씀이 우리에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런 교육이라는 시스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도록 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오베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가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려 하면서 너무너무 큰 기적을 많이 본 거예요. 정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 인생엔 꼴등 뱉기 못하는 아이들이 1등도 해보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요, 교육이 갖고 있는 효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효과예요. 이 시대에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교육을 못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교육되어지고 그 원리에서 이 시대를 가를 수 있는 탁월한 인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저희가 탄자니아에 대학을 세우면서 우리 여기 교수님들 여기 가시는 분들이 정말 이 세상적으로도 대학에서 총장님도 하시고 교수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기 전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개월을 모여서 우리가 공부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지혜를 찾는 것이 무엇인가의 공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공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으로부터 바른 힘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공부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부해요. 우리가 남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해요. 3개월간 공부해요. 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싸워요. 선교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좋은 일을 하러 왔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러면요, 무서운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프리카 땅을 저희들이 보면서 왜 하나님이 거기를 선택하셨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프리카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어요. 하지만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아프리카에요, 천문학적인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져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들에게 돈을 넣는 것, 물질적인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본질적인 복음과 본질적인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가는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전 그래서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의 전략은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와 밭을 함께 바꿔주는 그런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중에 가장 유리한 것이 학교예요. 학교에서 우리가 정말 24시간 데리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런 문제, 하나님이 건드리기 원하는 부분들을 교육의 현장에서 건드리고 거기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지금의 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위기는 세 가지 위기입니다. 제가 그냥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위기만 얘기해요. 하나는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남북한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남북한의 문제가 잘못 해결되면 우리나라는 6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이라도 저 휴전선에는 장사포를 쏘잖아요. 그럼 정말 대부분의 이쪽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진 않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소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60년을 다시 내려가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해야 돼요. 이건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3년 전에 우리가 2만 달러까지 왔어요. 2만 달러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00달러 떨어졌어요. 작년인 2년 후에 17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올해도 만약에 또 떨어지고 몇 년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남미병이라는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에 과거에 다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근데 한 번 굴렀다고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걸 못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이 크리티컬한데 걸려 있어요. 지구 역사상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지구 역사상 요즘 뭐 G20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저 바닷가까지 갔다가 올라가 본 나라는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지금 한국 한 군데예요. 하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턱에 딱 걸려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두려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배금 사상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즘 돈이요? 뭐 여기 다 우리가 있지만요. 돈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크리스찬들도 돈에 너무너무 집착해요.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좀 더 본질적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아주 난제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금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을 풀고 일어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려면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의 모든 문제가 현대에 와서 뭐냐면 글로벌한 프로젝트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일어난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영향권에 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하고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육자회담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약 1000번의 외침이 있었는데 우리는 10번도 못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한반도에 죽겠다고 버텼으니 무슨 글로벌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지난 15년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놀라운 우리 민족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180개국 이상 나가 있어요. 나가 있는 숫자가 750만이 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분포돼요. 지금 아까 얘기한 4강이라고 얘기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소위 크리티컬 매스, 영향력을 미칠 만큼 우리 민족이 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250만, 일본에 70만, 중국에 220만, 러시아 쪽에 50만. 아니, 이렇게 한반도에 묶여있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를 펼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민족의 플랜, 우리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민족의 계획에 반한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의 고통 때문에 온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중국 갔거든요. 못 왔어요. 조선족이라 그래요. 그 와중에 소련 사람이 우리 민족들을 잡아다가 중앙아시아 갖다 버렸어요. 못 왔어요. 고려인이라 그래요. 일본이 우리 민족을 다 전쟁 말기에 잡아갔어요. 못 왔어요. 제일 동포예요. 그리고 5년 후에 전쟁 터졌어요.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고 그 고통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펼치면서 미국과 유럽으로 펼쳐서 지금 전 세계 가장 넓게 펼친 민족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이것은 절대 우연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섭리하신 거예요. 전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이고 역사적인 눈이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걸 봐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민족 교육 공동체를 만들자. 남북한에 찢어진 7,500만의 동포와 해외 흩어진 750만의 동포를 교육으로 묶자는 거예요. 어떤 교육에? 하나님의 원리에 의한 교육으로 묶어야 돼요. 한 인간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맥스마이즈 시키고 그 파워를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타민족을 섬기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 우리의 난제들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정말 우리가 물질과 돈에 얽매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때 우리 민족을 숨겨놓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저는 복음의 역사를 보니까요, 복음의 역사는요 가장 가난할 때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없었을 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축복하셨어요. 이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예요. 우리 민족을 역사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만이 인간을 바꾸는 거죠. 세상의 교육에 여러분들 속아서 다니지 마요. 왜 세상의 교육을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육만이 이 시대를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인간을 만드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당했어요. 감동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가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륜교회가 이 시대의 그 역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나길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육이 세상의 교육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서 시작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과 티벳과 또 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부터 또 그리고 저 아프리카 땅까지 특별히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한 탄자니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오륜 교회가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명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깊은 복음과 기쁜 복음으로 이 세상 사이에 알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